힘차게 이기겠다는 각오로 하나 손 딱 들고 둘 셋 야! 둘 셋 격하게 시작 아! 잘하니까 또 줄리인강하고 한 명만 얘기할게. 줄리인강 왜? 에? 키 크고 덩크하는 거 보고 싶어요. 덩크하는 거 보고 싶어. 그리고 줄리인강 오케이 빨리 그리고 존박 왜 존박 얘기 보고 싶었어요? 멋있었어요. 왜 어디가 멋있어? 얼굴이 내가? 저는 또 재강 장민 그리고 존바 패드 그따시로 해라 너희들 그리고 재강 장민 좋아 마지막 부탁한다 강원호 사랑한다 와, 쟤 진짜 잘한다. 14번. 쟤 14번은 진짜 잘한다. 쟤 고등학생 같아. 어? 쟤는 고등학생 같아. 아니. 14번 봐. 키가 나랑 똑같아. 화이팅! 예! 예!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다 들어오고 슛도 다 중거리 다 들어가요. 이거 왜 이거? 어떡해. 아니 초등학생 같지가 않아 너무. 키큰 애들 처음 봤을 때 좀 슬로우인 줄 알았는데 되게 잘 움직여 생각보다. 와 너무 귀여워. 근데 봐봐요. 그 저지는 그 티셔츠는 무릎까지 내려가요. 키 작아서 너무 웃겨. 여기까지. 야 너 진짜 잘한다. 씨를 같은 경우는 전국 그 초등학교 상위권 선수들하고 동호인 아무리 뛰어난 그 선수들하고 붙어도 초등학생한테 못 이기거든요. 쟤는 못 이겨요. 선수한테는. 그만큼 그 기술이 절차 나버리기 때문에. 근데 농구는 그게 가능합니까? 농구는 가능. 왜냐하면 아이들도 물론 잘하지만 기술들은 좋은데 신장 차이가 워낙 우리가 좋기 때문에 아마 제공권에서 앞서기 때문에 일단은 스타팅 이혜정, 존박, 이정진, 강호동, 박진영. 네, 다섯 명으로 일단 시작을 하면서 선수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진 포드, 그 다음 김동현 가드, 그 다음 유기상 가드, 그 다음 김진호 센터, 그 다음 김태환 가드. 베이스라인 자르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냥 석공하기보단 뭘 많이 해야 돼? 리바운드를 좀 많이 해야 돼. 너무 어른이라고 해가지고 겁먹지 말고 또 잘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막 얕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장난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라고. 알았지? 네. 자, 하나, 둘, 셋. 네. 내가 강호동. 내가 강호동. 우리야. 준영. 아. 강호동. 내가 센터 강호동. 이정진. 나 이정진 형 아저씨. 선생님. 선생님. 호동 형. 박스 아웃. 박스 아웃. 박스 아웃. 박스 아웃은 뭐 있지? 박스 아웃이 리바운드. 아, 오케이. 박스 아웃 뭔데?